강릉시 사천면 민호지구 도시개발계획 특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강릉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이 무산됐습니다. 이 과정에서 의원들 간의 고성과 막말이 오가는 등 여야 의원들이 격하게 대립했습니다. 송승용 기자입니다. 이원의 다른 의원들은 다 매도하고 그 중요한 사항을 얘기해 주면 되잖아. 막 매도하는 건 누가 뭘 매도했다는 거야? 뭐 기자 회견문을 좀 보십시오. 이게 어떻게 돼 있는지를. 의장까지 발단은 강릉시 민호지구 도시관리계 특혜 의혹이었습니다.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주에 기자회견까지 다 해놓고 이제와 무슨 특위냐며 반발했습니다. 상임위원회, 운영위원회 등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어떠한 안건이라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.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은 개인에 따라서 의원에 따라서 달리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운영위원회가 어떤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입니까? 본 조사권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의원들에 대한 모독입니다.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데 이건 문제를 확인하고 체크하자는데 동료 의원들이 덮고 이 앞서 문화재단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대립했습니다. 결국 두 차례의 정회와 기립표결이라는 진풍경을 연출한 끝에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, 민호지구 행정사무조사는 부결됐습니다. KBS 뉴스 송승용입니다.